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핫가이 케이비입니다. 박수. 왜 형이 주인공이에요? 오늘 첫일이에요 진짜. 이 슈피겐 노래는 진짜 많은 추억이 있어요. 아 그쵸. 라인성 굿니스 쇼케이스 여기서 네. 진짜 네. 어 맞아. 쇼케이스를 여기서 세이지. 그렇구나. 어. 그리고 네. 인스팅트 파트 1 그 뮤직비디오 상영회도 여기서 했어요. 맞네. 맞아. 데뷔도 이거 완전 기억력 장군인데? 오늘 제가 그 주인공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네. 저의 행거치프에게 엔딩 뺏겼어요. 엔딩을 뺏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엔딩 영상 네. 뺏겼어요. 딱 이렇게 됐어요. 지금 딱 이 시선이에요.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구나 이게. 진짜 교훈을 많이 얻었어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준영이가 용가라고 생각한 게 무화과였고 모아가라고 생각한 게 용가였는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용가라고 생각한 게 모아가였고 또 용가라고 생각한 게 모아가였다. 전부 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적이 한 아니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. 뭐라 그랬지? 용수가 똑같은 말 하고 용수가 어 이 형 뭐지? 또 오늘도 뭐 있지 않았어요? 뭐 항상 있어. 매일매일 있어. 아, 뭐 오늘 뭐 있어? 매일매일 있어. 형은 뭐 있어. 형은 뭐 따로 할 거야? 아니 무슨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영상 찍는데. 아 이제 저희는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 우리 뭐예요? 춘지 왔는데 춘지가 카메라 할 건데. 오늘 주인공 왔다. 네. 주인공 제일 교훈. 제작장이 오늘 천일을 기념해서 얻은 교훈을 말해줘. 교훈이요? 아 그 부담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거 말고 교훈 얻은 교훈이 뭐예요? 얻은 교훈? 아 나 생각 안 나네. 아 맞다. 참석으로 해줘. 잠깐.